안녕하세요, 화재입니다. 오늘은 신박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용술사할의 운하다. 용술사할의 운합니다. 극후반 전까지 완성이 된 대액이 아니고서는 뚫을 수가 없는 미친 동공의 벽입니다. 레오나는 스킬을 쓰면 절대치 데미지가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데미지가 아니면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비치도 붙이고 구원도 붙여서 스킬 썼을 때 체력 회복하고 쳐맞아서 스킬 쓰고를 무한 반복하는 무한 동력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지리얼로 쑤셔주마였는데 이건 뭐냐, 방패로 패주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들이 용술사를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레오나가 많지 않은데 일단 갑니다. 1코스트 딸이 짚고 나중에 48 1호를 돌릴 것이고 아이템과 돈 일단은 딜템으로 이제 레드나 이온 앞라인 탱커들이 한 번씩 드는 아이템들이죠. 탱템부터 보기 때문에 딜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신에 아무 딜러나 채용이 가능하다. 또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나. 자, 오마이갓, 잠깐만.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난 이럴 생각이 없었어. 에렉이 에이. 에라이 에이. 아섭죠? 호, 비비비.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레오나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1호를 해서 저 1코스트 용술사들을 가져오면 하나는 근접 딜탱이고 하나는 원딜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합도 갖춰 오예 친다. 이 정도면 만족구하다. 아주 만족스럽다. 제가 이걸로 좀 몇 판을 놀아봤는데 딜을 올릴 수 있는 증강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순수하게 어떤 원맨 캐리를 아 얘야 가는 게 아니라 요런 놈들 뭐 나왔으니까 보이는 드려야죠. 스테이지 후반부도 모르겠는데 이제 통곡의 벽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저 못 뚫어요. 뭐 어지간해가지고는 절대 못 뚫어요. 비스 좀 난다? 궁 기스 난다? 궁! 기스 난다? 궁! 솔직히 지금 이기고 있는 거는 좀 그냥 밸류빨인 것 같은데 레오나의 활약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일단 뭐 그거나 저거나 여러 가지 원래 효진 거학 뭐 이런 거 좀 많은데 그리고 뒷라인에 있는 저 카르마한테 가임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살 좀 나가지고 상대 조합에 따라서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선택지에 있다. 내가 다 먹었어, 친구야. 오호! 동고개 벽 캡틴 아메리카 완성 플러스 두 마리,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치고 갑시다. 용술사는 그 일성 하나당 추가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탐성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했더니 저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근데 진짜 통곡의 벽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원까지 박혔고 거기에다가 반사 데미지도 있고 겁내 아픕니다. 저게 진짜 레오나가 데미지 1등을 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딜러 템이 좀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 준비 끝! 자, 이렇게 되면 볼만하죠, 바코드가?
자, 안 달죠? 치면? 지금 딜러를 그냥 자 서브는 세트로 갑시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가능은 하지 않나. 오케이 가자. 아 보통 이제 동고개벽 같은 거 세웠을 때 무서운 거죠. 2 데미지로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좀 무섭긴 한데. 이거 방탄 레오나야! 피 안 달죠? 피 차죠? 예스. 그리고 역시나 또 제가 리롤 성애자이기 때문에 좀 각이 잘 나오면은 3코 3성 돌돌 말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잘 가라. 어? 없네?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장땡 다 뜨니까 신기록까지. 와 야 이거 되게 나름 무서운. 피 안 달아. 응 통곡의 벽이야. 그걸로 못 죽여. 자 순방의 빛!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무난한 뭔가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성다리를 넣어도 캐시 추가가 됩니다.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어? 아까 잠깐 만났던 COU 친구가 아닌가. 공고개벽 온 오프. 공고개 벽 온. 아 지금 이거 반사 데미지까지 들어와가지고 존내 세네. 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온. 그냥 조합으로 봤을 때 아오신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효진으로 빌드업 해가지고 이 조합이라면 이제 9레벨에 사폭풍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오신 오케이. 오오 내 딜러 쾅. 아 그 자식아. 하지만 방패로 때려 죽인다. 잘 갈아. 근데 저긴 나한테 지나? 저긴 내가 지나본데? 어쨌든 굉장한 통곡의 벽이지만은 그 안에 뭔가에게는 처맞고 뚫릴 수 있다. 얼마든지. 와 사기야 저건! 레이저 너무 세. 그리고는 이제 매차 쿠차 패배하였다고 한다.